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의 테니스 규칙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내용인 즉슨 우리 쪽 그 코트로 볼이 넘어온 볼을 이제 사이드로 빠지는 볼인데 이 볼을 쳐가지고 그 첸 볼이 네트 포스트 안쪽에 네트를 넘어가지 않고 네트 포스트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고 상대방 코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득점이 인정되냐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예. 득점이 인정되고요. 사실 현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을 라켓을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나 팔꿈치 쪽으로 가는 와이퍼 스윙이 아니라 오른쪽 귀 위로 올리는 엘리베이션 피니지 하면서 버디웹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일종의 그 테니스 왕자에 보면 카이도의 스네이크 기술 비슷한데요. 실제로도 가능하고요. 예, 만화처럼 그렇게까지 각도 나오진 않지만 바깥으로 빠진 볼을 이 코트 바깥쪽에서 쳐가지고 네트 포스트를 돌아서 상대방 코트로 들어가면은 인입니다. 예. 그 다음 이 공을 치면은 뭐 그 다음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공을 못 쳤을 경우는 그렇게 들어간 볼도 득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득점으로 인정된다는 점, 그 인으로 인정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테니스 하시면 테니스를 더 즐길 수 있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